찾으려고 하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누나가 못 찾지? 1, 2, 3, 4, 5 3지에서? 연결은 뭐야 안 보여? 있냐 없냐? 매력적인 연결어 한 개도 없지. 그럼 어렵단 뜻이야. 연결어가 있으면 쉬워. 연결어가 없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정말 착하게 같은 흐름으로 끝까지 빠지거나 다른 하나는 건데 연결어 없이 뒤통수 치러 가요. 그래서 이건 그냥 어렵다고. 연결어가 없는 게 오히려 어려워. 봐. 이제 니네가 그럼 봐. 이럴 때 어떻게 되냐면 1번 전에 빨대 꽂은 문장하고 1번 뒤에 빨대 꽂은 문장이 맥락이 같은가 다른가 무조건 찾아야 돼. 그래서 맥락이 같으면 이 게임 끝까지 가는 거야. 근데 맥락이 다르면 뒤에 있는 문장이 연결 없이 뒤통수 치는 거야. 그걸 생각해야 된다고. 봐. 이거야. 아니야. 그지? 뭐, 니네하고 내가 지금 5개월 남았는데 뭐 6개월이 더 추가로 있는다고 니네가 바뀔까? 한 6개월 정도만 더 있으면 이 연습을 더 진짜 빡세게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생각하는 연습을 지금 너무 두드리는데 애새끼 너무 생각을 안 하려고 하니까 미쳐버리겠어. 지금 이 문장 문법이면 괜찮아. 첫 문장 문법이면 괜찮아. 이게 생각하는 이 머리에 골을 키를 터져야 되는데 그 키를 잡고 손은 한계가 있어. 이제 겨우 해석하는 거 어떡하지? 보시면 우린 지금 자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연결어가 없는 상황에서 같은 맥락인가 다른 맥락인가 정말 철저히 생각해봐야 돼. 또 얘기하지만 이제 좀 봐봐. 공통점이 뭐 찾겠어? 애즈라는 새끼가 주어 동사 나왔는데 누나가 이 동사가 동적인 이미지가 그려지면 얘 해석을 어떻게 하라고 했지? 함에 따라 해석하라고 했지. 오케이?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어떤 문장이 블라블라 나온 다음에 뒤에 애즈 주어 동사 나오잖아? 근데 이때 동사는 신경 쓰고 이렇게 문장이 나온 다음 이 문장도 어떤 문장이냐면 A는 B다라는 식으로 단정 짓는 문장. 니네한테 편한 말은 명제 같은 문장. 이런 명제 같은 문장이 나오고 뒤에 애즈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이유야. 그럼 제일 편한 해석이 빨리 간단 말이야. 여기 애즈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 빨리 봐봐. 이 동사 지금 이미지가 동적이야 정적이야? 동적이지. 그럼 함에 따라 가죠. 그러면 저 셀러브리티 산업이라는 게 재영아 저 뒤에 가서 서서 들어. 이거 니네 시험 범위야. 그렇다고 네가 이거 영상 다시 듣겠냐? 들었다 생각하고 안 들을 거 아니냐? 셀러브리티 산업이 연예인 산업이야. 그럼 연예인 산업이 지금 경제적으로 성장함에 따라야. 그럼 이게 저렇게 뭐뭐 함에 따라라는 말이 나오면 이렇게 비례해서 같이 나 일이 일어나지. 연예인 산업의 성장함에 따라 보여? 내가 문법 영상에 미쳤는지? 이거 누나 봐봐. 니넨 절대 못 찾았을 거야. so 다음에 vs야. 그럼 so vs를 이거 누나가 뭐라 하지? 도치다 하지. 근데 저 도치가 무슨 도치지? 형식적인 도치야? 강조형 도치야? 저거 니더나 노어나 so 나오거나 하면 이거 다 형식적인 도치였잖아. 내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잘 봐. 이때 해전의 병신같이 또 가지다라 한다. 얘가 만약에 가지다 해부 동사였잖아? 그럼 얘가 안 나오고 두나 더즈나 디드를 내보내. 그럼 이 해즈가 나온 이유는 잘 봐. 앞에 동사가 뭐야? 해즈 PP지. 이거 대신 받는 대동사야. 얘도 해즈 다음에 PP가 반복돼서 여기다 PP 날린 거야 이 새끼 지금. 알아듣겠어? 여기다 절대 두나 더즈나 디드 쓰는 거 아니야. 앞에가 해즈 PP이기 때문에 대동사로 받는 해즈가 나온 거야. 니 기억 안 나? 내가 대동사 그랬잖아, 개새끼들아. 에즈나 SV가 나오고, 에즈나 댄이나 소나 노얼이나 니더 나오고, 그 뒤에 SV가 나오거나 VS가 나오면 이 V가 앞에 있는 V랑 대동사라 그랬잖아. 얘가 대동사 끌고 나오는 대표적인 접속사 다섯 개라 그랬잖아. 기억하냐 안 나냐? 난다 하겠지, 살아남으려고, 그지? 이 접속사 다섯 개 뒤에 있는 동사는 대동사라고. 그럼 앞에 있는 동사 대신 받아야 되잖아. 지금 여기서는 이 so라는 접속사가 쓰인 거잖아. 그럼 이 동사가 has pp니까 얘 대신 받을 has는 has로 나와야 돼. do, does, did가 아니고 학교에서는 do, does, did 내보낼 거야 분명히. 얘가 주어라고. 얘가 동사가 아니고. 그럼 연예인 산업의 성장함에 따라
XX도 성장했다. 야 XX 역시 성장했다. 근데 뭐에 대한 접근인데? 삶은 삶인데 누구의 삶? 그 우리가 추종하는 스타에 대한 삶의 접근도 성장했다. 야 정말 이제 눈이 아니라 머리를 이해했어? 뭐가 성장하면서? 연예인 산업이 성장하면서 성장했지? 이러면서 모두 성장했다? 연예인의 삶에 대한 접근도 성장했다. 그럼 이제 연예인의 삶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어 없어? 뭐 이제 막 어떻게 하겠어 이제 막 인스타 같은 거서 인스타 같은 거 맨날 보고 연예인이 뭐 하나 볼 거 아니야. 이게 첫 번째 문제야. 우린 지금 1번 전까지 읽고 나서 지금 연결하고 없으니까 1번 전으로 볼 거야. 심지어 소셜미디어가 등장하기 전에, 야 소셜미디어가 인스타 같은 거 올 거 아니야? 그거 등장하기 전에도 연예인 잡지나 TV쇼가 커버했다. 이때 커버하다는 다루다 뜻이지. 뭘 다뤄? 모든 디테일들을 다뤄줬다. 그 모든 디테일인데 무슨 디테일이냐면 스타들의 로맨틱한 릴레이션십이 뭔지 알겠어? 이게 스타들이 누구랑 사귀네 만에 그 얘기하는 거. 아니면 쇼핑 습관, 아니면 가족의 휴가 같은 디테일을 다 다뤘다. 저 말은 즉슨 소셜미디어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는 스타의 삶에 접근이 좋았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같은 맥락이야? 1번 들어갈 거야. 자, 봐. 이제 1번이는 연결하고 없지만 하라고 흐름이 같은지 다른지 아니면 추가됐는지 사회학자 이 아저씨가 부른다. 야 부른다. 몇 형식? 5형식. 무슨 동사? 호면 선출 동사. 그러니까 이것을 병신같이 비싸고 더 라이즈를 한 덩어리 읽으면 안 돼. 이것을 예의 등장이라고 부른다. 도와줘. 이때 디스 가르치는 건 뭔데? 디스 가르치는 건 연예인의 삶에 대한 접근. 접근이 늘어난 거. 이것을 언리얼티니까 현실 비현실. 비현실이라고 비현실의 등장이라고 부른다. 도와줘. 다시 얘가 첫 번째 문장이었고 통이었고 지금 1번 문장 읽었더니 연예인의 삶에 대한 접근이 좋아졌잖아. 이게 지금 디스잖아, 그지? 이거를 이 학자는 뭐라 부른다? 언 리얼리티라 부른다. 느낌 왔어? 상이야, 반이야, 추야. 추지. 이거 자체가 아니라고 말한 건 아니잖아. 그럼 반 아니야, 추지. 근데 잡아. 이 연예인 삶에 대한 액세스가 좋아진 걸 비현실에 등장했는데 비현실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현실적이지 않잖아. 그럼 얘는 추만 된 것 같아. 마이너스도 된 것 같아. 피까지 된 거야. 그치? 그럼 난 여기서 지금 피까지 나왔잖아. 그럼 난 예측하겠네. 마지막에 피 아니면 쓰겠네. 가보자. 마지막에 나 먼저 찌른다. 먼저 찔러. 저거 잡았어. 이제 봐봐. 얘 중심 문장은 1번 전이어야 돼. 1번이어야 돼. 1번이어야 돼. 알아듣겠지? 연결 없이 지금 너한테 뒤통수 때리는 새끼야. 그럼 이 상황에서 당연히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지.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하지. 연예인의 삶에 대한 접근이 좋아진 게 우리한테는 비현실만 늘어났거든. 언리얼티가 나라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잡아. 잡아. 얘가 됐어. 조슈아 저 학자가 이것을 언리얼티의 등장이라고 부른다. 그러고 나서 예지가 나왔어. 해석 어떡하라고? 왜냐하면 이러면 된다고. 해석을 빨리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소비자가 얘기할 거야. 이제 문맥상 의미도 잘 생각해. 소비자가 시작하는데 여기가 존나 중요하지. 요 단어가 분명히 니네 학교는 요 레스자리에다 모았습니다. 이 소비자들이 관심을 덜 기울인데 연예인한테 지들 삶에 지들 자신의 삶에 지들 자신의 삶에 관심이 덜 하다고. 뭐보다? 트위스트 앤 턴스가
우여곡절이거든? 인생이 꼬인 것들이잖아. 누구의? 스타들의 우여곡절보다 지네들 삶에는 관심이 없다고. 그러면 내가 결국 현실 감각이 있니 없니? 없잖아. 그러니까 비현실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운명성은 적은 거야. 레스 같은 나라가. 그럼 이제 봐봐요. 여기서 비현실이라는 건 누구의 비현실? 대중들. 이 대중들의 비현실적인 감각이 커진다. 그 얘기 한 거야. 이리 와서 내가 얘가 아까 피락을 했잖아. 누나가 요 문장, 1번 문장이 피락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 새끼, 이 전체를 파악하려고 끝까지 가는 거야. 여기서 피하는 메시지니까. 동사 어딨어? 동사 찾아, 빨리. 아직, 어. 그럼 아가 주어가 나왔는데 이 새끼가 지금 주어를 두 개로 묶은 것 같지 않아? 여기 나왔어. 나 봐봐. 야, 이거 L 로얄이야? R 로얄이야? 로얄티 할 때. L 로얄티면 무슨 뜻이야? 충성심. 근데 R 로얄티면? 귀족, 왕족 이거지. 그럼 팬들의 충성심 괜찮아? 근데 충성할 땐 누구누구 애기에게 충성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애기라는 말이 여기 꼈어. 그럼 to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지 않아? BTS 이런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BTS에 대한 팬들의 충성심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지금 누구누구 애기라는 명사가 없잖아. 엔드가 떴어. 그럼 얘가 S1이야. 그럼 얘는 감정적인 투자야. 감정적인 투자라는 건 감정을 쏟아붓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누구한테 쏟아붓었어? 누구한테가? 걔네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한테가. 그럼 여기서 이 인도, 이 투도 실은 다 누구한테 걸린 거야? 얘한테 걸린 거야. 이렇게 그들이 좋아하는 연예인한테 충성심을 보이거나 연예인들한테 감정적 투자를 하는 게 강력한 상업적인 힘이 되었대. 이 말 알아서 못 알아들어. 그럼 상업적인 힘이 되었으니까 막 굿즈 같은 거 갖다 팔잖아. 연예인 굿즈 같은 거. 상업적인 힘이 되었다. 이러고 나서 애즈가 나왔어. 애즈 어떻게 해석하라고? 이유.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이제 룩 투는 눈여겨보다고도 스타만 주구장창 쳐다보고 있는 거야. 뭘 배우려고? 어떤 브랜드의 자동차, 옷, 화장품이 가장 가치 있고 화려한지를 알기 위해서야. 스타가 왜 동사야? 어디 V라고 썼어? 아, 여기가 동사지. 그치. 스타가 어떻게 동사겠어. 그치. 이 스타를 쳐다보는데, 이딴 것들을 배우러 스타만 쳐다보고 있다고. 마지막 문장에 피가 터있을 것 같아. 끝까지 피지. 연예인만 쳐다보고 사업적으로 지금 결국 뭐 되고 있는 거야? 아, 농락당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끝까지 피잖아. 그럼 끝까지 피니까 얘가 아까 피였잖아. 그럼 이 글의 전체 흐름이면 주제는 동시에 뭐야? 연예인에 대한 삶의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대중들은 비현실적인 감각만 늘어나더라. 이게 하고 싶으면 끝이래. 됐어 이제? 그럼 주제문 어디다 쳐? 1번 문장에 쳐. 지금 1, 2, 이 문장은 피에서 피로 끝났으니까 이 피 사이에 있는 문장에서 피하고 상관없는 거 골라내면 되는 거잖아? 맞지? 지금 우리의 피는 뭔데? 대중들이 자기 삶에 관심이 없고 연예인만 쳐다보고 앉아있는 거야. 봐라. 우린 이끌려. 우린 이끌려. 야, 이끌리면 뭐뭐에 의해라고 수동태가 나올 건데 뒤에 이 새끼가 바이 전에 나돈니가 꼈으니까 누구까지 끼겠어? 버돌소까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버돌소 이 바이 바이 둘 다 똑같이 걸린 거고요.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잖아 지금. 우리 이끌려. 힘과 아름다움에 이끌려. 야, 저 보나마나 저 힘과 저 아름다움을 누가 보여줄 건데? 연예인. 유명한 사람들이 프로젝트가 보여주다 뜻이야. 프로젝트가 보여주고 접근하게 만들었어. 뭘 통해서 접근하게 만들었냐면 소비를 통해서. 야, 예를 들어 공유가 마세라티라는 자동차에 타. 그러면 이게 공유가 보여준 힘과 아름다움 맞아? 괜찮은 거잖아. 그럼 공유가 보여줬지. 근데 공유가 소비를 통해서 접근하게 만든 거 맞아 안 맞아? 그런 아름다움에 이끌릴 뿐만 아니라 역시 또 즐거움에도 이끌려. 세상을 공유하는 즐거움이야. 야, 왜 세상을 공유한다 했을까? 내가 공유가 마세라티 타는 걸 인스타그램에다 보여줬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인스타를 보면서 나도 같이 지금 공유의 마세라티를 공유하고 있잖아. 즐기고 있잖아. 근데 중요한 건 그 인 위치가 전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로 꾸며주는데 뒷문장이 완전 불안정.
친숙함은 반드시 존재해. 왜 친숙함은 존재할까? 난 이 연예인이 쓰는 거 맨날 봤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책임이 있어 없어. 책임이 없어. 무슨 얘기냐면 나는 그 연예인이 그 차를 사고 사용하는데 내가 기여한 게 있냐 없냐? 없지. 그럼 책임이 없는 친숙함이라는 건 결국 나한테는 현실적인 거야, 비현실적인 거야? 이 말이 의미하는 게,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비현실적인 거야. 이게 언리얼리티라는 거야. 책임감이 없잖아. 그러니까 비현실적이야. 그럼 나 지금 2번 문장까지도 이 안에 넣을 수 있다고 없다고. 비현실이라는 거야. 알아듣기 괜찮지? 이제 유명인들하고 얘가 퍼블릭 피규어가 공공인물이야. 공공인물이 뭐랄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영부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고소를 했대. 수가 고소 고발하다고도. 뭐 때문에 고소를 했냐면 사생활 침해 때문에 고소를 했대. 근데 어떨 때 사생활 침해를 고소를 했냐면 자기들의 이름이나 사진이나 행위나 재능이 사용한 거야, 사용된 거야? 사용됐는데 상업적으로 사용됐지. 중요한 건 걔네들의 허락이 이씨 없이. 그럼 자기들의 허락 없이 자기네 사진이나 막 이름을 갖다 썼다고. 그래서 고소를 했대. 사생활 침해라고. 저게 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지? 아무 상관 없잖아. 근데 이게 이걸 왜 못 찾아? 연예인 얘기 나오니까. 단어가 겹치니까. 이게 눈으로 푸는 새끼들 못 참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 나가리고 이제 4번 문장 볼 거야. 이제 내가 생각하는 이 글의 제목이 딱 이거야. 이거. 이거를 제목. 난 여기가 빈칸인 거야. 결국 대중들이 비현실적인 것을 투자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치? 난 이게 이 글의 제목. 근데 이 비현실적인 것에 대한 투자는 이 단어가 좋은 거야. 뮤추얼이 무슨 뜻이지? 뮤추얼 하면 서로서로 상호란 뜻이지. 그럼 여기서 서로서로라고 말할 그 두 가지 대상이 누군데? 누구하고 누구? 대중하고 연예인이겠지. 이 연예인이 서로 하는 거라고. 뒤에 애들 나왔어. 해서 어떡하라고? 왜냐하면 이게 편하다는 거야. 왜냐하면 연예인들하고 걔네들의 리프레젠테이티브가 뭐냐면 매니저 같은 애들. 걔네들이 가지는데 많이 가진데 얻을 게 대박 많대. 뭐 함으로써? 유지함으로써지. 유지하는데 이런 세상을 계속 스피닝, 돌아가게 유지하는 것으로부터. 이런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자기네들이 사고 공유, 사는 것들을 다 팬들이 쳐다보는 세상. 그런 세상을 유지함으로써 대중, 연예인들이 얻을 게 많다고. 그럼 너 같으면 계속 공개하겠냐, 안 하겠냐? 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계속, 연예인이 계속 비현실적인 걸 보여주고, 대중들은 계속 비현실적인 걸 보고, 서로 주고받는다고. 그래서 이 단어가 뮤추얼이 존나 중요한 단어야. 여기서. 그럼 야, 얘들아, 뮤추얼의 반대말이 뭘까? 얘가 서로 상호라면 상호의 반대말이 뭘까? 일방 아니냐? 일방이 영어로 뭐겠냐? 여기다 원웨이 같은 거 쓰면 병신이지. 이거 안 된다. 상호란 말을 써야 된다. 그래서 끝까지 얘가 하고 싶은 말은 뭐다? 연예인에 대한 삶이 접근이 좋아지면서 대중들은 비현실적인 생각만 늘어났다. 끝까지 얘기해. 괜찮지? 그래서 요 단어 아니면 요 단어가 정말 중요한 민간 단어라고 설명 다 끝났어. 문맥상에 어디서 중간중간 잡았어.